네, 어제 저희 KBS는 동천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상류의 오염원이 정작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아련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도를 보니까 동천에 직접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셨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처음 동천 기획을 촬영하면서 네. 저희가 동천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다녀왔는데요. 네. 발원지인 백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정말 깨끗해서 등산객이 식수로 마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첫 복개 구간인 부산 정중앙 지점까지만 해도 고둥이 살고 물이 투명했습니다. 이 같은 오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복개청 환경을 확인해보기 위해 광무교 아래 복개 구간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서는 이미 물이 상당히 악취를 풍기고 물고기도 죽어 있었습니다. 네. 또 우수관을 타고 내려온 담배꽁초나 쓰레기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동천의 지류 중 하나인 호계천은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수치가 매우 나쁨인 수준을 계속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천의 오염이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보도 보니까 이제 15년째 동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럼? 네,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해 진행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해수 도수 사업과 분류식 하수 관로 사업인데요. 네. 해수 도수 사업의 경우 부산 북항 인근에 물을 끌어와 광무교에서 흘려보내는 사업입니다. 바닷물을 섞으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요. 네. 지난 2010년 이미 5만 톤의 물을 흘려보내봤지만 수질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부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만 톤을 추가로 흘려보내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만 예산 281억 원이 들었습니다. 네.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은 오폐수를 분류하는 사업인데요. 가정집 등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거르기 위한 건데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3,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관을 통해 들어오는 쓰레기 등을 치우고 하천 내부를 정비하는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왜 동천의 수질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네. 중하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예. 광무교부터 시작해서 바닷물을 흘려보내는 해수도수 사업의 경우 바닷물을 많이 흘려보낼수록 당장 측정되는 수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른바 도돌이 현상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북항 인근에서 끌어온 물이 광무교에서 흘러내려오면 오염된 물을 북항에서 다시 끌어올 수도 있다는 그렇네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경우 오염을 가속해 정작 기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상류에서 만나는 지천 3개는 여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부전천만, 비점 오염원 등에 대한 개선 사업 예산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의 지형과 도시 발달 특징 때문인데요. 부산의 경우 피란 도시로 산지에 주택가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도로가 좁고 경사도가 높아 공사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수압 차이 등의 문제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의 효과가 대부분 중하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시작되는 부분을 잡지 못한다는 한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천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내일은 또 일관성 없는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김아련 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